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호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영상 못 올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월요일날 영상을 못 올린 점은 제가 일요일날 뭘 잘못 먹었더니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설사를 했어요. 설사를 하다 보니까 탈수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몸을 좀 가두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좀 괜찮아서 다시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진짜 특별한 좀 그런 주제를 찾았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스폰지밥 가면을 쓰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유가 진짜 좀 당황스러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스폰지밥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스폰지밥을 디스를 한 거예요. 막 스폰지밥이 뭐가 재밌냐, 스폰지밥은 정말 재미없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건데, 인터넷 사이트에다 어떤 한 스폰지밥을 정말 좋아하는 남성 팬이 이 디스 글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스폰지밥에 가면을 쓰고 그 사람 집을 찾아가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해요, 사건이. 근데 심지어 그 스폰지밥 살인마는 안 잡혔대요.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단 한 개의 CCTV와 뭐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 아무것도 안 찍혔다고 합니다. 그냥 시신만 있던 거예요. 진짜 개소름이죠. 와,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거 사건 듣고. 그래서 제가 좀 진짜 솔직히 한 장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사진? 해가지고 엄청나게 구글링을 했어요. 막 진짜 막 별거 다 쳐봤어요. 막 스폰지밥 뭐 관련돼서 다 쳐봤는데 진짜 한 장 사진도 안 나오고요. 그냥 이런 사진만 나와요. 스폰지밥 뭐 캐릭터로 만든 뭐 살인마 캐릭터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우연히 한 장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그 스펀지밥 살인마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남성의 프로필 사진이 이거였습니다. 스펀지밥 가면을 쓰고 시카를 들고 있죠. 딱 이 사진만 구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딱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메일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메일 한번 보내볼까 해서 지금 이메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솔직히 좀 소름 끼치는데, 이 사람의 이메일로 영어로 한번 대답해 한번 물어볼게요. 뭐 진짜 당신이 스폰지밥 가면을 쓴 살인마냐, 당신 이번에 진짜 사람을 죽였냐라고 한번 제가 이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메일을 보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가 스폰지밥 킬러스 amazon.com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한번 이메일을 보내볼게요. Hi 스폰지밥, 제가 안녕 스폰지밥, 너가 정말로 사람을 죽였어? 라고 답장이 오나 안 오나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데, 어? 뭐야? 응? 메일 전송이 실패가 떴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패 이유가 받는 사람 또는 받는 서버가 회원님의 메일을 수신이 차단하였습니다. 어? 스폰지밥 킬러라는 그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차단했다는데요? 뭐야? 뭔지 모르겠네? 이메일이 전송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왜 전송이 안 되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이메일 전송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어이가 없네. 맞아. 맞아. 밑에 전화번호 쓰셨거든요? 전화번호 한번 전화해보죠. 국제콜로. 맞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기억나요. 프로필 밑에, 이메일 밑에 전화번호 쓰셨거든요? 그 전화번호 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전화번호를 찾았고요. 지금 당장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번호를 호진이 여러분들과 뭐 공유를 하고 싶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막 다른 사람 번호일 수도 있으니까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전화해볼게요. The number you have reached. 번호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For directory assistance, you may call 411 or your directory assistance provider. No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뭐야? 갑자기 번호를 자꾸 말해가지고 잠시만요. 뭐야? 갑자기 삐 소리가 나냐? 귀 아파. 뭐야? 갑자기 삐소리 엄청 크게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뻥인 것 같은데? 귀 개아파. 진짜 귀 너무 아파요. 이거 거짓말이네. 뭐 미국인 스폰지밥이야 킬러고 뭐가. 귀만 아프잖아요. 진짜 귀 너무 아팠습니다, 순간. 진짜. 됐고, 이거는 없던 거였습니다. 뭐냐? 방금 내 전화했던 번호. 받아볼게요.
뭐야? 헐. 헐. 끊었어. 뭐야? 어, 지훈 씨 방금 뭐야? 야, 뭐냐? 아, 방금 제가 전화했던 번호예요, 여러분들. 이, 아, 이거 번호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 이 번호군요? 제가 지금 번호를 보여주기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번호로 전화가 왔거든요. 방금 페이스타임이? 야, 뭐냐? 어, 너무 섬기치는데? 아, 일단 됐고. 와, 너무 섬기치네. 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The number you have reached. 아니, 어? 뭐야? 지금 저 누가 오지? 잠시만요. 지금 방금 띵동했거든요. 잠시 좀 나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아무도 없는데? 아, 누가 또 장난친 건가? 아씨, 아씨, 갑자기 좀 손기쳤다니까? 스펀지밥 전화 오고 나서 갑자기 띵동하니까 난 또 스펀지밥이 우리 집 온 줄 알았잖아요. 자, 됐고,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축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